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56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영어 구조 및 패턴 분석 규칙을 적용해서 역대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역대상 1장이 워낙 해석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 구조 분석 규칙에 대한 리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사는 명사 단어,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명사에는 그게 단어냐, 구냐, 절이냐를 불구하고 대괄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명사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형용사 역시 형용사 단어,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 각각에 대해서 중괄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있죠. 부사는 역시 부사 단어, 부사구, 부사절이 있는데 부사들은 모두 괄호, 즉 소괄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동사 단어하고 동사 구가 있고 구동사가 있죠. 이 동사는 이제 절이 없죠. 이 동사들에 대해서는 슬래시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사구는 다른 것들과 달리 동사구 안에 다른 문장 성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구동사도 마찬가지죠. 동사 다음에 전치사 아가 구동사로 전치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이 안에 명사가 들어올 수 있죠. 이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때에도 스타트 지점과 라스트 지점에 슬래시를 해서 이게 동사 묶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의 경우에는 주로, 물론 형용사가 보어로도 쓰이지만,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럴 때, 이렇게 화살표로, 수식 받는 명사와 수식하는 형용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중점을 하고 있는 형용사는 앞에서, 즉, 전치에서, 명사의 전치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아니고 후치에서 수식하는 구조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강좌에서는 이렇게 후치 수식 형용사 이거 다시 그러죠. 이 후치 수식 형용사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사의 경우에는 다른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 또 동사를 꾸밀 수도 있고 주로 동사를 꾸미지만 그리고 문장을 꾸밀 수도 있고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죠. 이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 전체를 꾸미지 않는 한은 가능한 한은 이 부사가 누구를 꾸미는지 역시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것처럼 부사가 동사를 꾸민다. 그러면은 그쪽에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형용사의 경우에는 형용사와 꾸밈을 받는 명사가 대부분 붙어 있죠. 뭐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기가 쉬운데 부사의 경우에는 형용사처럼 반드시 수식받는 명사 앞이나 뒤에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올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사는 누구를 꾸미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표시를 특히 초기에는 표시를 해주시는데 이제 익숙해진 뒤에는 부사는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데, 이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이유가 뭐죠? 예, 영어에서는 특정
특정 위치에 특정 품사만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 분석과 형태 분석을 따라서 보면 어떤 단어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할때이 단어의 뜻을 몰라도 아 얘가 명사 역할을 하는구나, 또는 아 형용사여야 되는구나, 부사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구조 분석이나 형태 분석을 하면 그때 얘를 내가 모르는 단어다라고 할때 얘가 명사라면 가장 가까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 이게 가장 가까운 의미가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 구조 분석과 형태 분석이 파워풀한 거죠. 이런 전혀 생소한 단어가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얘가 무슨 성분의 단어인지를 이 구조를 보고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엉뚱한 의미의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구조 분석이나 형태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실 때는 단어를 단 하나도 빠뜨리고 가시면 안 돼요. 해석할 때. 모든 단어를 다 해석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라는 부정관사가 있다. 그러면 이 부정관사 어를 하나의라는 말로 해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냥 상황을 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단어를 하나도 빠뜨리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뭐라 그럴까, 영어에 미숙한 분들이 작문을 잘못해가지고 표현을 잘못해서 엉뚱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나 네이티브가 정상적으로 작문을 했을 경우에는 의미 없이 들어간 단어가 없다고 보고 모든 단어를 특히 문헌 자료는 말로 하는 자료는 이제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문헌 자료는 실수로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헌 자료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단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분석을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역대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룩, 나홀, 테라.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세계, 이거 완전한 세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한 족보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 유명한 에이브라함의 할아버지 뻘 되는 거죠. 테라가 에이브라함의 아버지 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브람이 나오죠. 이 에이브람이 누구예요? 에이브람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브라함이죠. The same. 이 사람이 요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 아브람과 같은 사람이 바로 is 에이브라함. 에이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나중에 바뀌었죠. 아브람에서 The sons of Abraham. 에이브라함의 아들은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얘기한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바람에 아들이 둘이 생겼죠. 그래서 아이작과 이스마엘 이 둘이 있었다. These are 이들이 their generations, 그들의 세계, 즉 족보였는데, the firstborn of Ismael, 이스마엘의 장자는 네바이오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케달, 아드비어, 그리고 밉삼이 이제 낳게 되죠. 에이브람 아들이 아이작하고 이스마엘이었는데 실제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서 난 아이작이 적통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족보나 세계에서는 아이작만 치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스마, 듀마, 마사, 아하닷, 그리고 테마. 예, 계속해서 이제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제툴, 나피스, 케데마, 그리고 이제 디즈. 이 사람들이 바로 are the sons of 이스마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사실은 상당히 강성하게 장성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아이작은 딱둘 낳죠. 제이콥하고 에돔, 에사우라고 하죠. 그 둘을 낳게 됩니다. 나우 이렇게 하여 더 선즈 오브 케투라의 아들 아브라함스 컨큐빈, 즉이 케투라가 누구냐면 에이브라함의 첩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베얼 낳았습니다. 누구를? 짐란을 낳았죠. 그리고 누구를 낳았느냐? 족시안, 그리고 메단, 그리고 미디안, 그리고 이시바크, 그리고 수후와, 그리고 이제 더 선즈 오브 족산, 요 족시안이죠. 예, 족시안의 아들들이 바로 쉐바와 드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습니다. And 그리고 더 선즈 오브 미디안,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 에펄, 그리고 해녹, 에녹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아비다, 그리고 엘다, 이런 오디죠. 이 모든 사람들이 알더 선즈 오브 케투라, 케투라의 아들이었어요. 케투라는 여자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비게트, 이제 적통을 얻었죠. 누굴? 아이작. 더 선즈 오브 아이작. 아이작의 아들들은 에사우와 이스라엘, 이 둘이어서 이스라엘과 제이콥이죠. 더 선즈 오브 에사우. 에사우의 아들들은 엘리파즈, 루에어, 제우시, 그리고 제알람, 그리고 이제 코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역시 에사우의 아들들은 더더욱 강성하죠. 더. 문제는 이제 에사우의 아들들은 나중에 다 이제 멸망하는 구조로 가지만 이때는 아주 창궐했습니다. 더 선즈 오브 엘리파즈.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제피, 그리고 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케네즈, 티나, 그리고 아말렉. 이 아말렉가 이제 가장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의 아들? 에사우의 자손들이었다. 이 엘리파즈의 아들이 곧 에사우의 아들 그 계보에 있으니까 에사우의 아들들이 결국은 아이작의 자손들을 가장 발을 묶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더 선즈 오브 루에의 아들들은 나하트, 제라, 샤마, 그리고 미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선즈 오브 세일, 세일의 아들들은 로탄, 쇼바, 그리고 지베온이었고, 아나, 디숀, 에잘, 그리고 디스한이었다. 그리고 더 선즈 오브 로탄, 로탄의 아들들은 호리, 호맘,
그리고 팀나 였었는데, 이 팀나는 오죠 로탄서 시스랄 그녀의 자자 그의 그 자매 즉 여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수 있겠습니다. 더 선즈 오브 쇼바, 쇼바의 아들들은 엘리안, 마나핫, 에발, 셰피 그리고 오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선즈 오브 지베온, 지베온의 아들들 바로 아이야 그리고 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쇼바의 아들들로 이제 랭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더 선즈 오브 아나의 아들들은 디손 그리고 더 선즈 오브 디손의 아들들은 암람, 에스반 그리고 이트란 그리고 페란 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더 선즈 오브 에젤의 아들은 빌한과 자반 그리고 자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걸 제이칸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고요. 히브리나 아람, 특히 아람식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이죠. 이슬람식 발음은 이거를 약한이라고 부릅니다. 약한. 근데 이제 한글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격음이나 경음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라고 부르죠. 야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제이칸 이렇게 부르면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는 야간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선즈 오브 디산, 디산의 아들은 우즈와 아란이 있었다. 나우 그리하여 디즈 이들이 알더 킹스 왕들이었어요. 어떤 레인드 다스리는 in the land of 에돔 땅을 before 언제 any king 어떤 왕이 reigned over를 다스리기 전에 the children of 이스라엘 땅을 그러니까 실제 원 주민들 이스라엘어가 엑소더스 그 이집트를 엑소더스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의 원 정착민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후예가 일부 있고 에사우의 후예가 주였었다는 거예요. 벨라, 더 선 오브 베올의 아들 벨라 그리고 더 네임 오브 히 시리 그의 도시 그가 다스리던 도시는 어워즈 디나바 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when 뭐뭐 한때 벨라가 was dead 죽었을 때 조밥 더 son of 제라 제라의 아들 조밥 이게 누구냐면 보즈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죠. 저 땅이죠. 그 보즈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이 사람이 reigned 즉위했습니다. In his stead 그를 대신하 누구를 벨라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어서라는 뜻이죠. And 그리고 when 뭐뭐 할때 조바 아비 was dead 죽었을 때 후삼 of the land of the Temanites 테만 사람들의 후삼이 reigned 즉위했습니다. In his stead 이 조밥을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스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구조 분석 및 패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역대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